9라운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쳐보였던 폴 잉글 선수입니다. 역시 이거 복싱은요. 네. 끝까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8라운드까지는 거의 뭐 수세를 다 하다가요. 그렇죠. 폴 잉글 선수가 9라운드부터 뭐 거의 이번 라운드는 뭐 누가 봐도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라운드를 지금 펼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레프트 앞면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허비 돌아갔던 나심 하메드인데요. 그렇죠. 라이트 후에 레프트. 근데 이 나심 하메드 참 대단한 것이 저런 펀치를 맞고도 연속되는 펀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턱이 완전 들어가던 나심 하메드인데요. 펀치 많이 맞았죠? 레프트. 근데 이 라이트 스트리를 피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걸 맞았으면 아마 나스임 하메드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나스임 하메드, 아, 글쎄요. 장담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번은 허용하고 두 번째는 피해 나가는 나스임 하메드였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노련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WBO 세계 페더백 챔피언 대 12라운드 경기를 10라운드. 챔피언 프린스 나스임 하메드와 도전자 폴 잉글. 나심 하메드가 오늘 그야말로 강한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자, 10라운드입니다. 경기는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폴 잉글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라운드부터 지금 경기가 잘 풀리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가는 폴 잉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이제 빨리 메꿔 잡았습니다. 복복한 노래였던 폴 잉글.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의 나심 하메드입니다. 하메드 선수도 뭐 이제 체력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 레프트 답은 좋고요. 근거리에서 안면을 활용하고 말았던 나심 하메드 레프트 후에 걸렸어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 자, 아, 엄청 또 좋습니다. 아, 지금 좋습니다. 같이 공격을 해야 돼요. 네. 고개가 뒤로 젖혀졌던 폴 잉글입니다. 강력 원투로 날렸던 나심 하메드. 폴 잉글 선수는요, 하메드 주먹이 나올 때 같이 나가줘야 합니다. 그렇죠. 하바가 좋은 선수가 폴 잉글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네. 더 유리합니다. 복근을 해봤던 폴 잉글. 폴 잉글 선수의 하나의 단점이라면요, 같이 순발력으로 공격을 하는 게, 공격을 못 하는 게요,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주먹이 나올 때 공격을 해야 합니다. 자, 러프로 몰아붙이고 있는 폴 잉글, 또 바뀌어 나오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하메드 선수가 에어폰이 안 나올 때는, 그, 폴 잉글 선수가 공격만 해가지고는 상대 얼굴을 못 맞춥니다. 그렇죠. 상대 주먹이 나올 때 카바링이 비기 때문에요. 네네.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할 겁니다. 아, 이 짧은 순간에서도 피해 나가는 이 나심 하메드. 아,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안면 들어갔습니다. 턱이 짧게 돌아갔었던 나심 하메드. 역시 가드를 비워놓고 있다 보니까 안면 쪽에 주먹을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메드 선수는 카바링이 없기 때문에요. 아하. 한 방만 걸려도요. 그 관중이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걸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자, 10라운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압박한 노래봤던 폴 잉글입니다. 그만큼 카바링의 중요성이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걸리면요. 큰 주먹, 아, 지금 안투로 걸렸어요. 또 포크까지 노래봤던 폴 잉글. 또 한 번 들어갔어요. 원투 들어갔습니다. 자, 뒷골을 치는 나심 하메드 또 랩스 앞면. 그렇습니다. 네. 폴 잉글 선수가 지금 9라운드 10라운드로 공격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9라운드 10라운드는 포인트에서 절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폴 잉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나심 하메드를 어떻게 더 공략을 할 것인가. 지금 하메드 선수도 많이 지쳤고요. 이제 라운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나심 하메드 지쳤어요,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중심을 완전히 이번에 잃었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덤블링을 하면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나심 하메드가 어느 정도 충격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지쳐있죠? 스윗다운이죠, 스윗다운. 네네. 이번에는 공격하면서 이,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잃었거든요, 나심 하메드가. 복부 공격을 치다가 안 맞으니까 바로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운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슬림다운입니다. 슬림다운. 그렇습니다. 10라운드가 종료됐는데요. 저 프로테스 이 레프리가 이제 저치들에게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스 쳤어요. 하메드 선수도.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요.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이스. 이 완전히 돌아갔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라이트 걸렸고요. 여기 연타가 안 들어가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완투 완벽 원투였어요 지금. 그렇죠. 네. 여기서 복구를 치다가 지금 저
속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승리 자기 중심이 이렇다는 그만큼 자리심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9라운드, 10라운드에서는 많이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1라운드. 라운드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승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토목니 트렁크의 나세임 하메드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도전자 얼루무늬 트렁크의 폴 잉글. 폴 잉글 선수가 지금 9라운드, 10라운드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하메드 선수는 좀 많이 지쳐있습니다. 들어간 안면을 활용을 했던 폴 잉글입니다. 라이트 잽에 짧게 안면이 끊겼습니다. 기세는 지금 폴 잉글 선수가 올랐는데요. 안전하고만은 폴 잉글 선수입니다. 아, 폴 잉글 선수가 여기서 완전히 캔버 세팅을 대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완투에 걸렸는데요. 네. 상대 그 라이트 카운터에, 레프트 카운터에 걸렸습니다. 아, 졸콜데이스가 결국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90라운드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겼던 나세임 하메드. 11라운드 원투 하나로 끝을 내는 나세임 하메드입니다. 대단한 선수죠. 대단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말뿐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9라운드, 10라운드에서 거의 뭐, 많이 맞았고요.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폴 잉글에게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11라운드에서는 지금 경기 주도권을 내줬는데요. 그런 원투로 카운트 한 방에 지금 깨끗이 넣어버리는 그렇습니다. 하메드 선수입니다. 아주 명승부를 보였던 양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폴 잉글 선수로서도 깨침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운터를 걸리거든요. 관자놀이에 걸렸는데도 레프트 관자놀이에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프트 관자놀이에 결국은 이 뒤로 주저앉고 마는 폴 잉글이었습니다. 아, 그게 관자놀이에 걸렸는데 턱이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네. 역시 이 나세임 하메드 선수는 레프트를 결국 끝냈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펀칭이 좋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레프트 큰 것도 아니고 짧게 끊어진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뒤로 그냥 벌렁 들어눕고 마는 폴 잉글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제 폴 잉글 선수도 누적은 됐고요. 펀치는. 그렇죠. 90라운드 좋은 경기를 펼쳐 보였던 폴 잉글 선수. 글쎄요, 11라운드 여기서 이 레프트 훅 한 방에 뒤로 넘어지고 마는 폴 잉글 선수입니다. 역시 하메드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메드 선수가 오늘 비록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아주 강한 상대를 만나서 혼쭐이 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도전자한테도요 박수를 네. 쳐주고 있고요. 폴 잉글 선수도 경기 오늘 참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팬들의 환호에 보답을 해주고 있는 나세임 하메드. 하메드 선수 깜짝 놀랐죠. 그렇습니다. 9라운드, 10라운드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세임 하메드 선수가 지금 속해 있는 이 7급의 페더급 WBO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페더급 전후로 해가지고 강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WBC 챔피언인 에스피노자, WBO 챔피언은 SMNO, IBF 메디나, 그리고 후안 마르케스, 에릭 모랄레스, 그리고 안토니오 바레라, 그리고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세임 하메드가 경기를 잘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강타자들을 만나서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세임 하메드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다짚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페더급의 절대 강자가 없듯이요. 그렇죠. 예, 지금 용우 상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메드 선수도요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